다음은 해외에 기발한 아이들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? 제품이라고 부르기에는 덩치가 좀 커요. 오늘 소개할 짜잔! 짜잔! 오늘 소개할 제품은 공중에 떠있는 듯 보이는 조립주택입니다. 조립주택. 집이에요, 집. 조립주택, 조립주택. 미마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. 여기 보시면 네모난 상자가 있잖아요. 계속 좀 이따 나온다고요. 아 진짜 요 밑에 여기가 이 알미늄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거울이에요. 거울이다 보니까 거울이 비춰져서 이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이 이게 집이에요. 집 여기 보면 침대가 보이잖아요, 그죠? 이거를 사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영상을. 컴퓨터 느려서 뜬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영상 하나만 보고 소개는 안 할게요. 깜짝 놀라서 사이트가 뜨고 있는 건가? 잠깐 뭐 뜰 동안 잠깐 그러면 잠깐 소개할게요. 그러면 아 지금 사이트가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게? 말로 해야겠어, 말로. 조립식, 여기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고요. 미마 하우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가 공개했어요. 예, 조립주택이고요. 거울이 달린 기초 부분, 밑에 부분이죠. 아, 화면이 떴네요. 유튜브 영상이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잠깐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. 소리는 전혀 안 들리겠죠? 영상 쓰면 안 되니까 끊을게요. 네. 그 일단 이 그 미마 라이트라는 집이고요. 네. 거울이 달리는 기초 부분에 덕분에 건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크기와 구성이 다양한 블럭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. 최소형 유닛이 건평이 21.6m, 네. 최대형은 32.4m. 몇 평이 될까요? 근데 아주 10초 보려고 1분이 기다렸어요. 그죠? 네. 죄송합니다. 우리 협회가 돈을 많이 벌어서 컴퓨터를 좋은 걸 바꿔야 할 텐데요. 일단은 이 실내 구성은요. 더블베드와 주방, 샤워기가 달린 욕실, 라운지 및 식당 등이 있고요.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하면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한 채를 가지고는 여러 명이 동시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. 보통 2인 식구, 2인 가족, 혼자 살든가 둘이 같이 사는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. 그 보시는 것처럼 길다랗게 생겼잖아요. 그 한쪽에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. 일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지만 이 옵션으로 태양광 발전 선비를 설치할 수 있어서 별도의 전기 없이 태양열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화장실 응가를 퇴비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합니다. 최소형이자 기본 유닛은 약 3만 1천 달러. 3만 1천 달러면 얼마인가 우리 하도로 약 3,100만 원 정도. 3,100만 원 정도. 그리고 제일 큰 거는 4,100만 원 정도.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폴란드 회사다 보니 배송은 유럽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한국으로 사올 수는 없어요, 아직은. 나중에 사오고 싶어도 땅이 없어 못 사오겠네, 그죠? 시골에다 이런 조립식 주택을 짓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집을 짓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, 그죠? 땅만 있다면.
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미말 IT입니다.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. 되게 괜찮은 집 같아요. 집 안에 물론 여기다가 일반 수도를 연결하고 일반 전기를 연결했으면 또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두 개층을 하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겠네요, 그죠? 생각보다 이 사이트 제가 보니까 되게 제품이 집이 깔끔하더라고요. 그리고 안에도 나무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쁜 집 같아요. 신혼부부들 살기엔 되게 좋은 집 같습니다. 유럽에 가서 사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